상하이 어떠십니까? 컨디션 어떠세요? 네, 컨디션 좋습니다. 방금 기현빈 선수 얘기 들어보니까 기현빈 선수 같으면 오퍼를 좀 급하게 받으셨다고 하는데 홍정 선수도 좀 급하게 받으신가요? 네, 저도 뭐 미리 넉넉하게 받은 것도 아니고 저도 약간 좀 급하게, 그러니까 저희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랑 한슬이나 민희도 그렇고. 원래는 지난해는 라이트급으로 경기를 뛰었잖아요, 두 경기를. 네. 다시 패더급으로 돌아오면서 좀 감량에 대한 부담도 있을 법한데 어떠세요? 저도 그런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형체도 확실히 더 높기도 했고, 그래서 감량할 때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내추럴 패더급인가 봅니다. 상대가 조금 이제 강자인데 라이트급에서도 활동을 했고 박지현 선수에게도 지난해 이겼던 하라구치 신이라는 선수인데요. 어떤 선수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잘하는 선수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제가 이거 들었을 때는 상대가 이 하라구치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다른 어떤 전적 많은 선수였는데 갑자기 하라구치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또 전달을 받아가지고 처음엔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근데 레슬러니까 저는 좀 화끈하고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서서 싸우고 싶은데 처음에 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제가 사실 계속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레슬링적인 부분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넘지 못한 한계가 그쪽인데 처음에 이 선수를 만나서 제가 여기서 이 선수를 이기고 이제 증명해 나가는 것이 저한테 있어서 풀어야 돼, 해결해야 될 선수로서의 숙제 같은 거니까 뭐잘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라구치 신의 그 어떤 약점을 좀 공략하실 생각이 최근에 아무래도 하라구치 선수가 롱주 선수한테 전형적으로 이제 레슬러가 지는 그림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그리는 그림도 그건데 작년에도 이제 고요미와의 경기에서 체력이 좀만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실 이제 게임 플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체력적인 부분도 제가 작년에 코요미 선수랑 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이었냐면 화끈한 경기를 해야 되고 뭔가 좀 임팩트 있는 경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사실 태클 방어에 대한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압박하면은 뭐 호영이 선수가 먼저 지시지 않을까 뭐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제가 체력이 없었다기보다는 그 조절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재밌는 경기 뭐 이런 그런 거는 다 접어두고 제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할 거라서 체력 분배나 뭐 무턱대고 그냥 막 들이대지 않고 조금 전략적으로 할 생각이라서 아마 체력적인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바심 같은 건안 드세요? 조바심이라기보다는 근데 자꾸 원래 저번에 할 때가 마지막이었는데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조바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마음이 좀더 편해진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로 저는 자신 있지만 여기서 정말 진다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좀더 편한 것 같습니다. 좀 많은 변화는 역시나 이제 영화나 드라마 출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원래부터 나는 언젠가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런 생각은 어릴 때 막연하게 한적 말고는 없었는데, 우연한 또 기회로 오디션처럼 이제 그걸 보게 됐어요. 이제 만두기를 찾는 그 감독님이 계셔가지고, 감독님 만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적성에 잘 맞으세요? 맞는다고 판단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적성에 안 맞습니다. 그럼 끝입니까? 배우 생활은 이제 끝이에요? 아, 그건 아니죠. 저는 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쪽으로도 길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연기 수업까지 들을 생각이었는데, 이제 시합이 잡히면서 다 취소한 상황이거든요.
다음 뭐 얘기 나오는 작품이나 이런 거는 나온 게 없네요. 뭐 간단한 거 하나 찍어둔 게 있긴 하고 다음 작품 아직 얘기는 없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파이터와 이 연기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직업상으로 봤을 때. 근데 제가 이렇게 격투기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연기 쪽도 정말 막연하게 계속 본인이 작품 없을 때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고 그 기회를 잡는다고 해도 딱히 이제 앞이 뭐확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생활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좀더 몸이 고된 것은 격투기 쪽이고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조금 더 아, 모르겠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쉬운 일 없다, 세상에. 연기자는 이제 시작이고, 파이터는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몸담고 있어서. 돌이켜보면은 잘 싸워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100% 만족할 수는 없겠죠. 네, 파이터로서요? 파이터로서의 홍준영. 아, 저는 잘 못한 것 같아요. 제 한계도 많이 보인 것 같고, 근데도 제가 아직까지, 진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보는 거는, 사실 저는 제 스스로 약간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합 때 자꾸 그거를, 제가 발의를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미련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합 때 제가 가진 실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이번 시험. 그래서 그런 기대 때문에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안될 때까지 시도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발을 남기고 있는 것 네, 끝으로 결전에 임하는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진짜 여기서 진다면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미련도 하나도 안 남을 만큼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마지막 한발 정말 후회 없이 준비를 했고 또 제가 가진 실력도 그에 걸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발 남은 거 기대가 없는 건 알지만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